참선과 경전 공부를 병행한 법정스님은 쌍계사 탑전에서 수행을 마친 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율사에게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참선에 몰두하지 못한 어느 날 법정은 도반과 함께 조실인 금봉선사를 찾았습니다. 도반이 물었습니다. 본래 면목 화두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봉은 그를 물끄러미 보고는 이내 차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치듯이 말했습니다. 본래 면목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네의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인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며 법정은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가 마음 깊이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위선영우와 향엄선사의 선문답에서 나온 본래 면목은 부모 미생이점 본래 면목의 줄임말입니다. 부모가 존재하기 전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이라는 뜻이지요. 교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향엄선사에게 위선영우가 물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원리, 생사의 일대사를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모가 그대를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은 과연 무엇인가? 교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향엄선사는 이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그는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며 낸탁 소리를 듣고 위선이 질문한 의도를 깨쳤습니다. 법정은 조실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확연하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참선에 주력하며 그는 법문을 하나하나 지워 나갔습니다. 좌선하는 일이 재미있어 무료하지 않았고 잔잔한 기쁨으로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팔만대 장경을 보관하는 곳인 장경각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법정에게 팔만대 장경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경각에 다녀온 아주머니가 팔만대 장경의 위치를 물어 법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보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주머니는 자기는 못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반 위에 가지런하게 꽂혀 있는 팔만대 장경을 보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빨래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불교 정신의 총화인 팔만대 장경을 빨래판으로 부르다니요. 그러다가 문득 법정은 한없이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자로 쓴 팔만대 장경의 말씀은 박물관 속의 골동품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골동품이 일상용품이 되려면 먼저 한자를 쉬운 한글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의 여름 한걸음을 마치고 그는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대장경을 옮기리라는 생각을 곧장 실천에 옮긴 셈이지요. 깨달음이란 저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과 수없이 마주칩니다. 다만 누구는 그 길로 들어서고 누구는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할 뿐입니다. 설 무렵의 어둑한 밤에 학승 여럿이 법정의 막에 모여 윷놀이를 벌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놀이라 학승들은 등잔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넘어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다른 방은 이미 불이 꺼졌는데 법정의 방에만 늦은 밤까지 환했던 것이지요. 이튿날 문성 스님이 법정을 불러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명절 즈음에 윷놀이를 하는 거야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윷놀이 하자고 시주로 받은 호롱불 기름을 함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어 중생제도를 해달라고 보낸 시주가 빚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에 갚을 만큼 윷놀이를 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법정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주를 받으면 그만큼 내 생에 그 지배소가 되어 힘든 일로 다 갚아야 한다는 노스님의 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을 따끔하게 일러준 문성 스님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후로 법정은 시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베푸는 쪽이야 시물로 인해 복을 짓게 되지만 받는 쪽은 그만큼 시은의 무게를 지는 게 됩니다. 세상의 공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모두가 스스로 뿌려 스스로 거둘 뿐이라는 걸 스님은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작은 일상이 커다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서려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인사 퇴설당의 작은 방 앞에는 소소산방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산방이라는 뜻이지요. 그 방에서 법정은 여름 내내 화엄경의 10회양품을 때로는 독송으로, 때로는 눈으로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명봉 스님은 뜻은 대승에 두고 행동은 소승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법정은 소승이란 말이 거슬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탈하지 않고 어떻게 중생부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즈음 운어 스님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에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장은 특히 10회양품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온종일 화엄경을 읽다 보면 가까운 데 있는 화장실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일체유심조라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감각에서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감각에 매이면 자유로움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도 되겠지요. 모든 이들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흐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누군가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정의 은사인 효봉선사 또한 시간의 법칙을 사는 한 생명일 뿐입니다. 그 또한 죽음이라는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지요. 효봉선사가 열반에 들기 며칠 전 제자들이 남기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사는 인연이 닿은 거라며 군더더기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법은 그거다 군더더기. 오늘 이를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라. 열반송을 읊은 효봉선사는 꼿꼿한 자세로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선사는 무자화두 참선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도 곧잘 무라 말했고 무라를 읊조리면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입버릇처럼 무라를 소리내어 말했지요. 6시간째 염송이 이어지던 오전 10시 선사는 무라 이 한마디를 되뇌고는 앉은 채로 입적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열반이었습니다. 선사는 책을 읽는 법정에게 무자화두를 내주어 참선하도록 했습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일을 묻자 효봉선사는 살아도 산 것도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어찌 생일이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삶에도 죽음에도 매이지 않는 무자화두의 참뜻이 이 말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스승인 효봉선사의 꼿꼿한 생활 태도를 법정 또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누가 됐든 해야 할 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정이 해인사 교무로 있던 시절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철 스님을 칭견하고자 사람들이 절로 몰려들었습니다. 성철은 부처님에게 삼천배를 드려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천배를 차마 요구할 수 없다며 절을 찾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법정 또한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성철의 삼천배를 비판했습니다. 삼천배는 불신 운동일 뿐 전혀 기도가 될수 없다. 삼천배는 다만 무릎을 굽혔다 펴는 운동일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자신을 찾아온 중생에게 절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말단 승려가 조계종 최고 지도자의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성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삼천배는 누구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꾀하는 수행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을 비판했습니다. 최고 자리에 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마련입니다. 성철과 같은 고승이기에 삼천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성철과 같은 고승이기에 우상화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그러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그런 이 상황을 그 누가 쉬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섬처럼 올라떨어진 생활을 하던 법정은 해인사를 떠나 서울 봉은사의 다래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이 밝힌 법정에 대해 성철 스님은 훗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은 자기 펜대를 굽히지 않는 자야. 글을 쓰는 자는 누가 말하든 자기 입장을 지켜야 하는 법이지. 글을 쓰는 자는 자기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기 펜대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법정이라는 말 또한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고승의 말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1993년 성철 스님이 입적하자 법정은 추모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성철 스님의 자상한 성품을 언급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상대를 평가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법정은 어느 스님한테 가서 며칠 동안 몇만 배를 하고 왔다느니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허하고 순수해야 할 참회인의 자세를 어겼다는 말을 덧붙였지요. 성철의 삼천배를 비판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